예, 오랜만에 맞죠. 이런 일을 시키네요. 글쎄요, 저희들이 이제 몇 해 전에 기장에 개수를 갖다가 이제 감소화하는, 혹시 그 일 때문에 기장 군민들이 대골이 났고 부산 시민들이 함께 싸웠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 네, 개수 감수를 반대하는 싸움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핵 폐기물을 갖다가 아예 바다에 흘려 보내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전 세계 시민들이, 일본 시민들 뿐만 아니라 아까 있는 우리 한국 그 국민들, 중국 그 인민들 등등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이 엄청나게 우려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미국으로 흘러가서 그 미국의 그 서부 연안에 그러니까 가재도 먹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주류 언론들은 그걸 잘 드러내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IAEA나 뭐 전문가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전문가들 이야기, 이 전문가 이야기도 있고 또 저 전문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농도를 갖다 희석시키니까 자연 방사능이 이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때 이야기했던 삼중수소와 같은 이런 방사능은 끊임없이,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누군가 먹고 그 다음 저 큰 고기가 또 먹고 하면서 그 농축이 계속 진행돼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험도가 더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안전성, 이 이야기를 갖다가 저희들이 충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빨을 닦을 때 불소를 쓴다는데, 그 수돗물에 아예 불소를 타는 데 대해서는 누군가는 또 찬성하는데 누군가는 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후의 안전성이라는 게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 미래에게 뭘 줄지도 모르는 이런 충분히 위험하다고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이런 짓은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한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쌍수를 들여서 자기가 이제 일본 마치 대변인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맞죠? 일본 총독도 아니고 이 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국민들을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이 반국가 세력이지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입니까? 그래서 저희 박종철 합창단, 반국가 세력 과연 누구냐? 누굽니까? 윤석열. 네, 윤석열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많이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싸울 때 함께 아직은 하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끈질기게 함께 싸우고 시민들에게 좀 더 설득이 있게 할 때 윤석열 반국가 세력을 아마 임기 내에 끌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나와가지고 행사 주최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